최청의 삶의 지혜입니다. 카카오 이사회 의장인 김범수 의장은 세상이 깜짝 놀랄 발표를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약 10조 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재산의 반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자신의 기부금을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큰 액수를 사회에 기부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젊은 나이인 김범수 의장은 정말 대단한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는 잠시 대기업에서 일을 했지만 결국은 창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카카오를 창업을 했는데 약 3년 동안은 실패만 거듭했다고 하죠. 그러나 드디어 카카오 플랫폼이 성공함으로써 오늘날의 김범수 이사회 의장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는 랄프 왈도 에머슨의 시를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무엇이 성공인가 라는 시를 좋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시 랄프 왈도 에머슨의 무엇이 성공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제가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아기를 낳든 한뜨개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는 에머슨의 시에 많은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놓고 떠날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큰 기업을 경영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큰 꿈과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입니다. 그에게는 성공 원칙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성공 원칙을 가지고 있을까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의 성공 원칙은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관점입니다.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명한데요. 관점은 여러 가지 면으로 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또 다르게 보는 습관을 가질 때에 다양한 관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반복하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일상화됩니다. 두 번째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질문부터 한다면 의외로 빠른 해답을 얻을 수 있고 본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으로써 깊이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할 때에도 다른 관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한 연설에서 어느 영화에 나오는 장면을 예로 든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던 사람이 15년 동안 죄수 생활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서 15년 동안 감옥에 있었을까? 그런데 김범수 의장은 새로운 질문을 지적합니다. 영화의 장면에서 나오는 새로운 질문입니다. 그 죄수는 왜 15년 만에 풀려났을까? 질문을 바꿈으로 해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패를 예상하라. 실패는 성공의 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실패에 대한 기피를 위해서 실행을 하지 않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자신 역시 카카오 플랫폼을 만들기 전 3년 동안 실패만 거듭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네 번째는 개방적인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나 다양한 시각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자기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스스로 문을 닫는다면 많은 기회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놓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김범수 의장의 성공 뒤에는 이처럼 단순한 원리 같지만은 그는 이것을 자기 삶 속에서 늘 적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청의 삶의 지혜에서도 이러한 김범수 의장의 성공 원칙 같은 것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 보세요.